일단 제 사운드가 터지니까 이거 TTS는 끌게요. 미안합니다. 오늘 몇 시간 예상해? 3시간 정도 예상해? 아니면 저 소리를 좀 줄이자. 소리를 줄이는 게 낫겠다. 오늘 몇 시간 예상해? 한 3시간 정도 예상해? 아니 끄는 게 낫겠다. 내 5대에 집중하려면 오늘 모르겠어요. 몇 시간 예상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네, 고수리예요. 고풍야징의 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대장님 입장하십니다. 아, 대장님 오셨습니까? 네, 저는 바지 사장입니다. 아, 맞다. 여러분, 다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 오늘 사운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눌러서 말하기. 눌러서 말하기로 바꿔주세요. 그 디스코드 세팅을 예. 공대장, 부공대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푸시트 토크로 부탁드립니다. 멘탱까지 열어주는 거 어떨까요? 네, 멘탱님하고, 그러니까 승아빠님하고, 직방님하고, 저만 이제 오픈으로 하고. 뭐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진짜 막허니 예술이다 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뭐안 하셔도. 저는 송출검의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껐다 켰다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탱커로 갈지 힐러로 갈지. 근데 역시 힐러 쪽 뷰가 더 좋더라고요. 어제 제가 쐐기를 좀 돌았는데 이 힐러가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제 힐러 처음 해보는데 한 100번 죽었나? 인도님이 힐러 오는 거예요? 네. 어. 저는 그냥 진짜 매크로처럼 힐몇개 깔고 그냥 저는 그냥 그 뭐지? 오더 할 겁니다. 아, 좋네. 좋습니다. 연치 계속 누르면서. 저도 힐러 가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병 건너기 왔네. 예. 형님, 저만 신하. 믿으세요. 예, 저만 믿으세요. 아, 진짜? 동영상 멤버 보고 왔어요. 동영상 보고 왔어요. 디스코드에 아, 아 공부하고 왔다고? 벌써 적으셨나? 예. 아니요. 근데 아, 마고생이 적은 이거 거 아니에요? 노잼인데? 공부하고 왔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 기억 안 나. 괜찮습니다. 네, 강철호드님 감사합니다. 이거 왔습니다. 알잖아요. 저 침착맨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뭐 기억하지 않아. 아직도 몰라? 공부한다고 바뀌는 건 없지. 나 침착맨이야. 뭘로 보는 맞아요. 거야? 혹시 지금 제가 모르니까 말을 할때 되게 그 설명을 매직광님이 해야지. 올리신 게 맞거든. 도련님 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더 몰라. 예. 반갑습니다. 더 몰라. 아,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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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에 오늘 스트리머분만 30분인가요? 딱 네. 30명 제가 마지막에 두분더 해갖고 꽉 채웠습니다. 진짜 또 이런 기회가 신기하더라고요. 언제 올지 그 몰라서. 제 그러니까. 방송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같이 합방. 게임하는 건 처음이네요. 와,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여해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 너무 아, 대단한 감사합니다. 것 좋은 시대에 감사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김도님, 네. 영웅 그 데나트리우스 잡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웅 레이드는 안 가시나요?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죠. 아니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에 신이 모독한 그 공대는 일정이 없다고 들어서. 아, 그거는 아마 다음 주인데 이번 주는 없고 이제 다음 주는 그 불어땅. 시간 뭐야? 여행 갈 거예요. 시간 던전 저는 이제 이후로는 좀 와우를 좀 살짝 약간 릴렉스 할 거라서. 아, 그래요? 예. 저한테 역전되겠네요. 아. 아, 그럼 또 일단 보고. 괴물로키라 그러던데. 여섯 분이 괴물로키 결혼하는데. 일러. 아, 저 오늘 그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문방구에서 요거 공략지 프린트 해왔어요. 이렇게 파일에다가 40페이지짜리 출력해왔어. 와. 아, 출력물. 응.
근데 나 그거 좀 부끄러운 게 나 그거 출력하고 있는데 사람들 막 와서 구경하더라고. 야 이거 와우다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리고 그 문방구 사장님이 그거 다 하나하나씩 보고 있었어. 그거 내 일반 레이드 출력하는 거. 네. 속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아, 이 사람 와우한다. 이 사람 일반 레이드 가는데 지금 공략집 뽑고 있네 막 이러면서. 아유 이 아저씨 이거 이러면서. 영웅 공략도 아니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속으로? 아저씨가 조용히 신문지 몇 장 챙겨주지 않던가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아, 친절하시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아 나 오늘 이거 먹어야지. 그 뭐지? 멘포스 5000? 예전에 아는 친구가 이거 어? 힘들 때 먹으면 좋다고 해서 하나 줬어요. 이게 뭐 이게 뭐 약간 우루사 같은 건데. 예.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아 아니 9시에 칼같이 출발하나요? 지각자들 또 나중에 그냥 빨리 지각자는 놓고 가죠. 빨리 출발하는 게 좋죠. 놓고 가죠. 네, 그 지각자는. 나중에 합류하는 네. 게 그림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돌리는 그림이 그래서 좋습니다. 아, 괜찮은 네, 그림이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빠르게 모여 봅시다. 근데 어차피 네. 우리 이제 자기 소개 시간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아마 제 네. 생각에 자기 소개만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야 이제 참 자기 소개도 하고 참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님 그 이따가 아, 네가 원하는 건 다시 보게 하고도 고마워요. 네. 이 템 그 네임드와 네임드 이동 간에 템 나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네 그 네, 부궁 대장님께서 좀 담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네네, 그거는 바로 하지 말고 좀 정리. 담당자를 한 명 예. 담당관을 지정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 제가 말고. 나성님 좋습니다. 예, 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지? 아, 나성님이 해주실래요? 주사위 네. 굴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 제가 나성님 하니까 바로 나성님이. 나성님이 그럼 이따가 템. 와 영혼으로 이어져 있나 봐. 나눔 담당관으로 해주십시오. 확인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럼 벌칙 1회 빼주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 그러 하지 마세요 나성님. 다른 분 시키세요. 아,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감히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님이 좀 그러면 주사위 뭐 하이로우 그 알아서 세팅해서 원활한 나눔이 다음 네임드 전에 될 수 있도록 좀. 나눔은 하고 이동을 하죠. 그냥 그게 깔끔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어차피 네. 뭐 시간 버리러 가는 거니까 저희 오늘. 어차피 이제 그냥 느긋하게 우리는 이제 등산로를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약수터에서 물도 좀 마시고 그 올라가다 보면 그 막걸리도 팔고 그러잖아. 그것도 좀 마시고 느긋하게 이제 산 등성이로 올라가는 사이다 안캐네 그런 야유회 같은 느낌으로다가 오늘 저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아저씨 모임이죠. 예, 아저씨 아줌마들 이게 모여서 맞습니다. 공대장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네, 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뭐라고 말했길래. 이거 스펙을 어떻게 조정을 하라고 제가 말 듣긴 했는데요. 조정을 한다기보단 이제 부캐가 네. 있으시면 부캐로 오시는 게 일반 레이드니까. 저 냉법해도 되죠? 아, 뭐 아, 상관없습니다. 예. 냉법도 아, 상향돼 때문에. 근데 예. 별로예요. 아, 그래도 별로예요? 환영해요. 아 오늘 정말 쟁쟁한 스트리머 분들 많이 오셨어요. 막 그 공대장님도 많이 계시고 이제 와우로 이제 뼈가 굵으신 분들 엄청난 아, 예. 너무 대단한 사람만 있는데 여기. 그 빙 유튜버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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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늘 그 흑마님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네 이거 각자 이동하셔 원래 레이니 아원님께서 흑마로 오신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바꾸셔가지고 아 그럼 사탕이 없나요? 이럴 수가 아 이거 좀 큰데 그러면 혹시 흑마 아니, 그러면은 케이크... 레이니 아원님이 네. 여기 흑마를 앞에 파킹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떨까요? 그냥 흑마 한 분, 부캐 있으신 분 오시는 건 어때요? 지금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있으시면? 있으시긴 할 텐데 누구든? 네 일반인데 사탕까지 와 그래도 그 이제 처음 레이드를 겪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구색을 갖춰서 좀 네, 해보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긴 해서. 들고 보니 옳은 말씀입니다. 레니아온이 흑마로 오십지요. 레니아온 적극한 상황입니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이네요. 근데 뭐 사탕 없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소환이나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편의적인 측면으로다가 네, 행보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우리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나. 이 흑마가 인프라거든요. 인프라가 중요하거든요. 사탕이거든요. 네, 이제 흑마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니아원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가? 단톡방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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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소환돌 소환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소환하는 중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더. 네, 소환 감사합니다. 금방 날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의 등을 만지자. 뭔 소리야? 소환하는 거. 아, 저희 비쟁이라서 여기 대기 중입니다. 일단 5분 후 출발이라 미리 화장실 및 이런 거 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신문지 깔아놨습니다. 혹시 약해도 괜찮나요? 약이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몸이 약 딜이 약해도 괜찮나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딜이 세면 혼나요. 저희 괜찮습니다. 암살로 와보세요. 이거 공비여가지고 다 좀 약한 걸로 하고. 1등 벌칙인가요? 벌칙도 있어요? 노래 간다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나 벌칙 있는 줄 몰랐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김도님이 노래는 해주십니다. 아닙니다. 저 오늘 좀 제 목이 잠겨서 어제 스타트곡 어제 쐐기를 좀 다녀왔더니 저 혹시 영양과 좋아야 돼가지고 네 야냥도 괜찮나요? 네 저도요. 야냥이요? 와. 네. 아니 뭐 뭘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하면서 재밌겠다. 혹시 네. 생양은 안 되나요? 생양 보고 싶은데. 랩터의 일격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오늘 뭐 일반이고. 랩터크리 한번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야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랩터크리. 네. 이거 진짜 소풍 온 거 같다. 야 생양이 아닌 게 어디야. 난 생양 진짜 보고 싶다. 소환 다 된 거 저는 생양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좋아요. 저는 준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 공격대장 권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공대장으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공격대장. 아 공격대장은 뭐? 공격대장 지금... 김도. 아 공격대장. 내가 어디 있지? 근데... 여기 있다. 딱 9시 출발인가요? 와 네. 사람 모인가 봐.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아 직방님. 매직방님. 아 잠깐 자리 비우셨구나. 저 혹시 보통 영약 몇 개씩 갖고 가세요? 영약은 이제 뭐 영약을 찍으셨 나도 영약 연금을 찍으셨으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 다르죠. 얼만큼 할 건지. 보통 한 5개 정도는 준비를 하는 편이죠. 저희 일반 예상이 5개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갑자기 모니 레이드를 막 깨는 그런 원대한 목적보다는 저희가 이제 약수터, 그러니까 이제 이 산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꼭대기까지 못 가도 등산은 등산입니다. 아, 못 깰 수도 있나요? 아, 일단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등산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나무에 등치기도 좀 하고 등치기도 하고 아, 나무랑 이렇게 밀당하고 그렇죠. 막걸리도 한 잔 하고 그 나무 막 밀면서 끙 하면서 이제 그 아저씨들 미는 사람들 있거든 가끔씩. 아 있죠. 예. 등산하면 꼭 있죠. 왜 이래? 버그? 그 김도님 공대장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설정 인던 설정이랑 해서 해주십시오. 추가로 오신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클래스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 많은 거 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사진 찍어도 되겠다. 딱 늦었네요. 오늘 뭐 사전 전사분들을 오시고 고적 그리고 악사라 법사. 악사 음식 뭐 먹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주스텟? 악사는 민첩 먹지 않나요?
아주 스탯, 2차 스탯. 2차 스탯은 디락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딜은 잘 모르겠어요. 딜 뭐 먹지? 가속인가? 아우 수리해야겠다. 여기다가 법사를 넣고 전사가 두 분이구나. 와 사냥꾼이 몇 명이야? 네 명이네? 아, 이게 색깔별로 매니아원님이 그 주술사로 아직 계시네요. 네, 레니아오님 흑마 가능한가요? 지금 듣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자리 비우셨을 수도. 지금 푸시투 토크로 해놔서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도적이 두 분. 네, 자리 비운 말고 서두했어요. 아, 자리 비우셨구나. 아, 그러니까 어디 잠깐 비우셨나 봐요. 브루토 꺼내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브루토랑 또 이게 뭐 달라요? 이게? 브루토가 기능이? 브루토가 뭐죠? 브루토 사우루스 몰라요? 아 여기 누가 가 여기 있는데? 그거 여기 밖에 누구 있는데요? 비싼 차 이 브루토랑 아 뭐. 이거 인간 젤리님 들고 있으시네? 아, 여기서 경매하면 별이... 되는구나. 이건 와우저의 기본이죠. 별이 경매장이고 X가 저거 우체통입니다. 여기 X 있어요. 오. 어 땡큐 땡큐 땡큐. 잠깐만. 이거 그러면 멋있다 이거. 저희 오늘 탱커분이 승우삼촌 매직방님. 여기다 탱커분을 넣자. 저 빨간색. 야씨, 야냥. 저 죄송한데 빨간색 소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빨간색이요? 아 네, 잠시만요. 소환 하고 있어요. 아, 잠깐, 잠깐. 고구마에 직접 파시나 혹시? 고구마 진짜 혹시 파시나요? 아니 저도 먹고 싶어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이 진지하게 여쭤보셔가지고. 키로랑 선호님은 사고 싶어서. 키로랑 선호님은 살만하네. 와 살만해서. 사람이 파산당하지 않을까요? 달아서. 아이고야. 그 개그 좀 더 있어요? 네? 잠깐만. 네? 그 고구마 힐러. 팔려요 너무 달아서? 아 그거? 그거 거의가 끝이야. 그래요? 아직 개그 재밌던데 가끔. 아 개그 아니에요. 이건 야, 그거 되게 옛날 꾸준글이야. 개그 아니고. 개그가 아니에요. 그게 개그예요? 15년 전 꾸준글이야. 말고는 모르는 그런 글들이지. 그런 게 있어. 당황스럽네. 아직 개그 아니었어? 네. 어느 아니야. 부분이 재밌는 거야? 아니야. 알버트는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게 있어. 어. 너무 다소 안 팔린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레디릭 같은데 못 팔리는 거야. 아 저 외국인한테 뭐라고 설명해줘야 되냐 이거를? 근데 그 개그는 제일 어려운 언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취향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모든 아재 개그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그가 아니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개그라고 생각하면 개그죠. 아니 저걸 보고 알버트가 웃었다면 알버트에게는 개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개그의 그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못하면 사사계라는 곳에 적히나요? 아, 그러면 주호민 작가님이 먼저 적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적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네, 주영이 아마 탱킹 다 할 겁니다. 저도 적혀야 되고 이제 막 다 적혀. 제 닉네임이 단명펀치거든요. 네. 제가 죽음 당당하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사사계 가능해서 알버트가 진작에 먼저 갔어. 내가 사실 제일 여기서 제일 먼저 갔을 거야. 알버트랑 그 게이선 킴이랑 둘이 일단 먼저 갔고 먼저 갔어. 힐러분 사상의 슈퍼스타야. 여섯 분. 슬프다. 템대 200이 넘는데 힐량이 구대기야. 아 맞아. 김도님 어제 14단 깨셨나요? 네. 야, 대단하다. 보다가 중간에 잡아 놓은 거.
세오지. 세오지. 아마도 나는 템레 213의 일반 레드에 죽는 사사계 스타가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희 9시가 넘었는데 예. 예. 일단 입전할까요? 일단 들어갑시다. 예, 좋습니다. 아 예. 와우저들 그 시간 입던은 점프. 저 힐러 명단 보셨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야 여기구나. 유령 건더기 슈퍼 매직 단. 누가 이런 비싼 걸? 응 꼬였네. 야 음식을 벌써 깔아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야씨. 뭐가? 야 이 뭐 만한 전석이네 이게. 만한 전석이네. 밥. 밥. 음식. 음식 어디 갔어? 벌써 다 먹었나 봐. 혹시 안 보여. 여러 번 클릭하신 분 있나? 밥 줘. 아 저 또 있습니다. 저도. 밥 먹. 도련님 이거 갔다 온다고 시청자분들이 어, 챙겨줬어요. 레니아원님 혹시 자리에 오셨나요? 아 예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보니까 흑마가 없어가지고. 아 네네네. 빨리 흑마로 오세요. 아니요 없는데 혹시 입던. 아예 알겠습니다. 속고 예, 예. 아직 메라님이 못 오셨는데 대회 인사가 모이셨네요. 길어져서 늦어지신다고 합니다. 예 메라님은 그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저거는 알고. 그 메르님 네임드는 술사로 잡아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파킹 그거는 레니아원님이 번거로우셔서 그런 거지. 전혀 상관. 아니면 흑마 키우신 분 아무도 없나 진짜? 부캐 오신 흑마가 아무도 없나요? 저 42렙짜리 하나 있어요. 경고 1회입니다, 미니짱님. 41렙. 41렙. 다들 템랩이 의리의리해서 불도저처럼 밀겠네. 와. 나 30명으로 처음 와봄. 알벳 어둠의 기름 좀 있어요? 어, 아 있어요. 줄게요. 해주세요. 아 그러면 더 적은 인원으로 오나요? 어 저희는 10명이서 했어요. 에? 네. 첫 주에 딱 10명부터 가능해요. 네, 10명. 인원에 따라서 이제 그 던전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체력이나 아, 이제 공격력이 약간 바뀐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국력대는 이제 그 침착맨 병건이의 이제 도련님 레이드를 위해서 모인 사이버 등산입니다. 재밌겠죠? 자 이제 등산할 때는 뭐가 있다? 약수터도 있고 올라가다 보면 막 새도 지적이고 막 피톤치드 느껴지고 막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막걸리도 팔고 컵라면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서로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올라가는 오늘 그런 날이고요.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오셔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이 중에는 이제 유명한 공대장님들과 또 유명하신 이제 스트리머 분들 많이 계신데 아주 정말 참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 다들 편하게 이제 네.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는 좀 어두우니까 우리 밝은 데로 갑시다. 저 위에 밝은 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이동 뒤에 그 계란이랑 사이다 저거 다 드셨습니까? 아 예, 김밥 싸우신 분 계신가요? 네 레니아원님이 그 사탕 준비하셨는데 저기 보이죠? 진흙덩이 침착맨 침착맨님이 가서 인사해주세요 진흙덩이한테.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려버리겠습니다 그냥 딜. 제가 이제 그 등산로 입구에 계신 아저씨거든요. 이제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 자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 자 이제 이러면은
가고일 보이죠? 여기는 이제 흡혈귀 컨셉이에요. 그 흡혈귀 영화 보면은 막 뱀파이어 가고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레벤드레스가 약간 그런 컨셉이야. 근데 왜 안 깨어나지 이놈이? 아 저기 나왔다. 아 저분이 이제 이 산의 관리인이세요. 저 데나트리우스님이라고 목소리가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이제 요 몹들을 잡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소리가 빌 때는 말씀하시고 싶은 분 한마디씩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싸. 그리고 그 여기 이제 평소에 좀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많이 네네. 있잖아요. 저도 예, 예, 예. 뭐 일부는 굉장히 친하고 일부는 또 처음 뵙는 분도 많은데 처음 뵙는 분들이라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예. 서로 친한 분들이라고 자기들끼리 너무 사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 좋습니다. 배려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허리 한번 쭉 펴세요. 맨날 컴퓨터만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목 쭉 펴고 손 위로 쭉 뻗고 자 스트레칭 스트레칭 한번씩 해주시고 아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이 피톤치드가 느껴지네. 요즘 아 상쾌 코로나다 뭐다 해서 뭐 산에 왜 이렇게 셉니까? 얘네들을 그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종합 비타민 챙겨 먹고 하루에 운동 30분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요. 요즘 애들은 다른데 건의사항 있는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오늘 1차단 이병 건더기를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괜찮겠어요? 아 뭐야? 도망쳐! 왜? 왜? 난 살고 싶어! 열어줘! 물 때려! 저 보스가 살려줘! 화가 났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 여기 있을 거야. 힌베드님이 애드내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암살 처음 해봐가지고 그 정신 불태우기 같은 거 쓴 것 같습니다. 자, 아 힌데드님이 지금 풀링하신 건가요? 범인 네, 범인 오늘 범인 첫 번째 범인은 힌데드님이었습니다. 아까 41렙 흑마 발언도 힌데드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 이따가 자기 소개가 끝나고 힌데드님의 10초 개인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 벌칙은 이제 개인기 10초고요. 벌칙이 중복될수록 10초씩 늘어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죽은 공대도 있나요? 네. 있죠? 네. 많죠. 아, 다행이다. 맞습니다. 원래 레이드 오면은 많이 죽어요. 그냥 이제 숨 쉬는 것처럼 느끼시면 됩니다. 좋네요. 네. 자, 저 앞에 몰도바크랑 신드렐 좀 모셔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셔오세요. 예. 자, 모셔오시면 됩니다. 아, 좋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여기서 사고 날 줄은 몰랐거든요. 아 예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등산 답네요 진짜. 아 원래 등산 가다 보면은 어르신들 특히 실족하시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이제 오늘 요즘 같이 눈 오는 날씨에는 이렇게 눈 얼어서 엉덩방아 찧어서 이제 골반뼈가 부러지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세요. 그런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산으로 올라간다고 마냥 좋을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등산 초입부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참고로 저희 그 힌데드님이 최연소 공대원입니다 오늘 아마. 아 몇 년 이렇게 감히 나이를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2000년생입니다. 아 2000년 2000년 2000년이면 몇 살이에요? 20살 세상에 저랑은 22살 차이가 나네요. 21살이신가 22살이에요. 오 밀레니엄 베이비 어 하프 태어나자마자 뉴스에 나왔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우리 한 10분 13분 정도 됐는데 자 이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 좀 여러분 김대장님 먼저 해주시죠 정식으로. 자, 일단은 저 이제 단합을 위해서 저 여기가 이 앞에 지금 단상이고요. 여기가 자 나머지 분들은 저 뒤에서 오열 종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열 종대 아시죠? 자 오열 종대로 아름답게. 예. 자 여기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고 기준. 자 직방님 기준으로 오열 종대로 아름답게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종대. 아, 해쳐모여. 지금 줄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 아름답게. 안채번호도 줄... 하나요? 안차번호까진 안 하겠습니다. 자 오열 종대로. 알겠습니다. 사람이 깔려 있다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바지 공대장 역할을 맡은 김도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반갑습니다. 아, 김도다, 김도. 저는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와우는 자주 하지는 않고 요즘 다시 시작했어요. 옛날에 제가 한 8년 전쯤에 좀 했다가 이제 안 하고 요즘에 다시 하는데 재밌네요. 저는 이제 트위치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김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네, 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부끄러워서.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파티 순서대로 멘탱님 하죠. 멘탱님. 예, 자 그러면 우리 승우아빠님. 승우아빠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으로. 이거 되게 웃긴다. 네, 제 옆으로 이렇게 딱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우아빠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팀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멘트도 좋고요. 네. 아 안녕하세요. 승우아빠 TV를 운영하는 승우아빠라고 합니다. 멘탱을 맡아주실 겁니다. 네, 언급결에 오늘 원래 조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대장님께서 복술의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다시 곰탱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탱을 하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좀 뭔가 이제 뷰가 좋을 것 같아서 힐러 쪽으로 한번 나봤습니다. 그래서 승아빠님께서 흔쾌히 이제 구준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진짜 승우아빠님이세요. 이 가짜 아니에요. 진짜 승우아빠님. 네, 살아있는 진짜 리얼 승우아빠십니다. 그 유튜버. 네 진짜로. 신기하죠. 와서 한 번씩 만져보세요. 찐이에요 찐. 자 만져보셨으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한 번씩 만져보시고. 알아요. 아 어떤 느낌. 네, 진짜. 어. 와, 자 자기 자리로 복귀. 자, 그 승우아빠님은 이따가 그 레이드 할 때는 마이크 좀 열어서 그 같이 좀 해주십시오. 아 오더. 진짜요? 네. 네, 멘탱은 마이크 열고 해야죠. 뭐 말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아 네. 네 저... 저는 그 매직방님의 능력을 네. 믿기 때문에 입국 딱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뭐 상관없죠. 뭐 드시고. 네. 이름 네 들어가 봐도 자, 되나요? 네,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런 날이 오네요. 와우를 이렇게 많이 했다. 다음은 저희 부공대장님 이제 역할을 맡아주실 실질적인 이제 오더를 맡아주실 우리 매직박 선생님. 네, 여기 자. 가운데 잠깐 좀 잘 여기 좀 벌려주실 수 있나요? 가운데 길 좀 좌우로. 아 혹시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으셨나요 평소에? 그럼 아니, 여기 좀 비켜주세요. 여기 빌딩님 들어갑니다. 한 번만 다시 호명해 주시겠습니까? 저 혹시 걸어서 오실 수 있나요? 그 걷기로? 아 아니요 다른 걸 하나 준비했어요. 아 준비하셨습니까? 자 아, 부공대장 역할 맡아주실 매직방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맞아주세요. 야,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입장 효과를 준비하셨군요. 네. 아, 그 프로레슬링 그, 같이. 네. 예전에 마술을 하다가 방송을 하게 돼서 이름이 아. 매직박을 쓰고 있고요. 순간이동 마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이동 마술. 뭐야? 어딨어? 너무 신기해. 어? 여기서 와우. 마술. 뭐야? 이게 저입니다. 순간이동 마술. 때문에 네. 요즘 와우 때문에 그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이내로 줄어들어서. 그 나비치과의 부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부원장님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와우죠. 진성 와우죠. 매직박입니다.
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마이 갓. 자, 이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는 이제 파티 프레임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이제 마고리 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마고리 님 제 옆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고리 님 또 가운데를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나오시네. 오, 멋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핵앤슬래시를 주로 방송을 하고 있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마골이라고 합니다. 네. 마골 한 달 됐고요. 오늘 레인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말은 뭐 따로 안 해도 되죠. 이번에 그 새 시즌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POE? 아, 그거 집어치고 왔습니다. 이게 더 우선입니다. 아, 세상에. 오셨군요. 원래 그 POE 하던 사람들은 이제 디아3 하던 사람들 많지 않나요? 네, 디아블로3를 하다가 POE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POE가 디아보다 재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마고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돈트롤킹님. 네. 잠시만요. 지금 직업자가 지금 와가지고 네 바로 초대를 좀 할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30명이 꽉 차서 초대가 안 되는 건가? 그럼 일단 레니아원님 저 캐릭을 일단 잠깐 추방을 시키고 추방을 하고 네, 초대를 해주세요. 자, 다음 돈트롤킹님 나와주세요. 뭐야, 다 올빼미로 변했어. 오, 네. 오, 뭐야,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3대 570 배돈이라 합니다. 아, 배돈입니다. 오! 승자! 와우 클래식을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쌍족쇄를 먹고 썬표를 만들었거든요. 오! 클래식을 참 재밌게 해서 이렇게 또 확장팩을 하게 되었는데 확장팩은 제가 아예 정보를 몰라서 또 여기 분위기가 또 야유의 분위기로 해서 그냥 먹을 것만 챙겨서 왔습니다. 아, 이거 그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물이시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배더님이었습니다. 아유. 자, 이제 자 스피디하게 렉관님 바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파티 프레임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제 바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치 방송 중인 역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번역가 겸 통역가라서 이름이 역가고요. 아, 그러면 시작한 지 저도 한 달쯤 돼가네요. 이제 와우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네. 그 여장이 취미라는 제보가 있던데 한 말씀 취미, 해주실 수 있나요? 취미는 아니고 비즈니스입니다. 아, 여장을 하면 돈이 되나요? 아, 돈이 됩니다. 아, 나중에 긴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아, 네?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캐릭터가 아주 귀엽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귀여운 불패라. 아, 예. 자력가님이었고요. 자, 이제 개이성킴님 나와주세요. 김가성님이죠. 바로 소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스트리머 김나송이랑 동거하면서 스트리밍하는 김가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 와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네, 역가님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셨네요. 근데 템랩이 200이 넘었는데 실량이 안 나와갖고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서세범님 나와주세요. 아, 이분은 뭐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와, 아름답다. 언제도 아름다워. 저는
무덤에 들어 관짝에 들어갈 때 아제로스 영웅 여기에 잠들다를 새기고 싶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새봄치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그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제보가 막 들어오던데. 맞아요. 이사를 하면은 컴퓨터를 두 대를 놓고 한 명 네. 여기서 데려가서 쓰기를 한 20시간 할지도 모르고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설마 그 막 뭐 그런 거 아니죠? 막 노예 감금 막 그런 거 아니죠? 네, 김도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뒤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세기는 너무 좋아해 주신다. 제가 좀 세기를 좋아하긴 합니다. 자, 세범님, 반갑습니다. 예. 자, 사제로 오신 세범님. 자, 다음은 이제 오, 검투사 국그르님 성기사분이세요. 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PVP 방송을 하고 있는 검투사 국그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2400 무기를 먹었습니다, 저분이. 아, 네, 맞습니다. 233 무기 먹었고 레니아워랑 이거 레이드를 끝나고 그 투기장도 할 건데 혹시 이제 뭐 다른 투기장에 관심이 있으신 뭐 다른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제가 병... 연락 드렸었는데 그때 한 번이 단가요? 저 아니요. 그래요? 그때 한 번 하고는 레니아워님 레니아워님이랑 같이 승매나 한번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찔러야지 말씀해 주시네요. 그 예전에 엄마 전 판검사는 못 돼도 검투사가 될래요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제 커뮤니티 이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공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과의사보다 검투사가 되고 싶었던 매직박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되셨어요 지금 검투사가. 초대를 좀 해야 되겠네. 이미 검투사님이시네. 아예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엄청난 살아있는 백과사전님. 네, 역할이 자, 이런 거죠. 바로 다음 분 이제 이제 빈혈 여우님 나와주세요. 이제 닥터 알키나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닥터 알키나스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이 빈혈 여우인 이유는 그냥 불패라라서 그런 거고요. 진짜 의사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사가 맞긴 한데요. 지금은 백수입니다.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네, 무직 의사 네. 선생님입니다. 네, 무직 의사고요. 와우는 옛날에 많이 하다가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유급도 당하고 그랬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아. 네. 그랬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버트랑 저분들이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아 옆에서 같이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와우 여러분 위험한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마법사로 참가를 해주셨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김치왕의 분노 이제 김나성님이고요. 자 이분도 스트리머 분이시죠. 자 제 앞으로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성입니다. 잔학대 우승자다. 우승자다. 잔학대 우승자입니다. 나도 그 와우랑 크게 상관없지. 아, 네, 미스터 들루님 시계하고도 고마워요.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둠당 시작해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와우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옛날에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이렇게 또 30명 공대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 정말 옛날 레이드 하는 느낌 나고 정말 좋네요. 오늘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주펄린 사냥꾼이죠. 우리 주호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는 2005년부터 하긴 했는데 너무 라이트 유저라서 공대를 가보는 거는 두 번째예요. 아마 엄청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주민 작가님이었습니다.
그저 하나 그 얼마 전에 3시까지 쐐기 돌다가 예예 사모님께 혼나셨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오늘 괜찮을까요? 예. 어, 알겠습니다. 말씀의 억양이 약간 자신감이 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자, 이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병 건더기 주술사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손님들. 네. 아, 열받는다. 축하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좋은 날입니다. 그쵸? 이 언택트 시대, 이렇게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 참 감격스럽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결과 한번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씩 또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련님. 그, 공대장님, 그, 제가 제안 하나 좀 할 게 있는데요. 좋습니다. 다섯 명씩 나와서 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후루룩. 지금 진행이 느린 관계로. 금방 해. 예, 예. 반 정도. 자, 그러면 일단 슈퍼 매직 단군님과 노루판스로님 두 분 동시에 아, 나와주세요. 2인 1조로 할까요? 이런 게 용기입니다. 예. 예. 자, 이제 단군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네. 캐스터자 MC로 활동하는 단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우와. 잔아떼 3등! 와! 잔아떼. 잔아떼도 유찰당하고 다음날 바로 와우 등산왕도 유찰당해서 이틀 연속 유찰입니다. 와, 와. 대박. 와? 부러워요? 아니. 나섭씨 우승했다고 지금. 네? 저요? 아, 저 제가 말한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 예. 공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청춘부재 한 소절만 듣고 가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멋진 가수, 원곡 가수입니다. 가능합니까? 열정을 이루나 이해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내! 엄마 나 청춘부대 라이브 들었어! 바로 노루판스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갑보기님이시죠?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 켜져 있나요? 아,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아 예, 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예, 들립니다. 예,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원래 하스 방송했다가 요즘은 와우 열심히 하고 있는 노루 판수로고요. 아, 반갑습니다. 특이사항은 그 스트리머 세기 대회 우승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 세기, 세기 우승자. 와! 와, 맞아요. 세기 대회 우승자입니다. 아, 이분도 아우 고물이시죠. 자, 그럼 빠르게 진행을 위해서 자, 이번엔 4파티 여러분 다 나와 주세요. 레니아원님, 후구586님, 서지연님, 흰데드님, 양캐스트님 전부 나와주시고 자 4파티 1번 파티 연문부터 자동으로 자기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자 레니아원님부터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레니아 언니. 2020년 하스스톤 해설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아, 오늘 주술사로 참가를 또 해주셨고요. 이분도 와 고인물이죠. 이제 블리자드 게임 정말 많이 하신 분. 자, 바로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후구586님, 드루이드님.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안 들리니까 이제 푸시투 토크니까 이제 누르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모모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되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이번에 TTS를 출시한 모모88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모모88이지만 93년생입니다. 오. 아.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93년생입니다. 제보 내용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최근에 그 다이어트와 대결해서 3전 3패를 하셨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 이번 다이어트 미션에 140만 원이 걸려 있었는데 5kg를 못 빼서 지금 12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서지연 악마사냥꾼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게임 위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루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루인님. 아, 네네. 반갑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예예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 먼저 말씀하세요. 야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레이드를 도와주신 공대장님이죠. 네네. 이분이 이제 저희 레이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 항상 약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형태의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번에는 한번 가능하다면은 신화까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대장님. 아 그리고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는 이제 저희 공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 롤토체스 잘함. 고수임. 아 그리고 네카마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정을 주기 위해서 항상 이 사람 이름으로 붙였고요. 아~ 참고로 서지현은 남자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왔던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자 이름이라고요? 네네. 사실 서지헌이었는데 네. 역해여가지고 현으로 바꿨습니다. 혹시? 아니 알겠습니다. 캐릭터 네. 애정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 다음 분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데드님 소개 부탁드려요. 아, 이번에 등산에서 우승했던 전공료 미니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캐릭터가 어두워요. 와. 암흑이 형상인가 봐. 끄는 복 어떻게 끄나요, 혹시? 죄송한데. 저 꺼지나요, 저? 오른쪽 위에 버프. 아. 지금 현재 경고 2회 누적자입니다. 참고로. 예. 아, 네, 됐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그냥 벌칙을 바로 진행합시다. 자, 10초 아, 바로 하고 네. 친구 들어갈까요? 자, 네, 10초 동안 좋은... 개인기 부탁드립니다. 노래도 좋고 유머도 좋습니다. 아니면 개드립도 좋고요. 자. 하나, 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 어디서나 단단하게 걷기. 우! 와! 그만해. 용이야. 3회입니다. 이피와나 프리티. 자, 양캐스트님. 와나 프리티. 양캐스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뜨거운 반응 속에 또 이어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와우 스트리밍 하고 있는 곰캐스트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공식 채널 어둠땅 직업 가이드랑 레이드 가이드 프로듀싱 했었고. 등산왕 진행 맡았었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곰캐스트 님이셨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와우, 행사 많이 만들어주시고 해주시는 분이죠. 교수님이야. 와우 선생님이, 와우 선생님. 야, 이분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또 대단한 분 오시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4파티 분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자, 5파티 분들 단풍펀치님, 짐승같은뉴띵님, 고구마, 키로당천원님, 똥똥한피아매님, LIMMS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 자 단풍펀치님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 누군지는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자 알버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개하시는 분은 제 옆에 붙으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아 이렇게요? 예, 예. 와우는 어둠땅으로 시작했고요. 옛날에 그 뭐지? 고등학생 때 그 외국인 친구들이 다 하는데 저만 안 했거든요. 그 부모님이 결제 안 줘서 저는 그거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와우를 했다면은 지금의 제가 없을 거예요. 아, 좀 돌아오셨군요. 일을 하고 와우를 이렇게 즐기는 게 정말 와우를 하기 위해 인생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알버트 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 같은 뉴띵님 소개 부탁드려요. 자, 제 옆으로 오셔도 안녕하세요. 되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성약단 뉴띵입니다. 최근에 켈투자드키랑 곡 클래식 공대장이면서 세계대회 준우승을 했고 제일 좋아하는 건 촉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촉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촉수가 맞나요? 뭐 문어나 오징어 같은 거? 뒤에 촉수 있어요. 저 캐릭터가 잘 안 보입니다. 저 좀 제 앞으로 와주실래요? 제 옆으로. 아, 촉수가 안 움직여요. 촉수야? 촉수? 여기.
여기. 아, 다 가서 한번 만져봅시다. 이거 뭐죠? 그 땅바닥에서 네. 솟아 나온 애완동물이에요, 저기. 어디 이거 어디? 만지면 오늘 좋은 꿈 꾸실 겁니다. 요거. 촉수. 이거 키로당 네, 얼마인가요? 네, 촉수 이름이 촉수 플레이트. 네? 아, 이거? 키로당 얼마인가요? 키로당 10만 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 사 먹을게요. 이름이 촉수 플레이네요. 인상 깊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짐승 같은 유띠님이 이제 사냥꾼 참가를 해주셨고, 아, 반갑습니다. 촉수를 좋아하시는 분이었고요. 자, 고구마 키로 당천원님, 자 옆으로 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불패라시죠? 아,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네? 좋으셔. 왜요? 아, 네, 아. 트위치에서 방송 이제 곧 2년차 되는 베라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 베라짱 빨지 않고요. 네, 고구마를 저도 먹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는 브레이크 댄스 10초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네요. 와. 와. 아. 계절초. 감사합니다. 이 메태전이야. 이렇게 잠깐 TTS로 목소리 들어보신 분 같은데 다른 분인가? 아, 하여튼 반갑습니다. 고구마 키로 당천원님 죽음의 기사로 참가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똥똥한 뺨이님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태상이라고 합니다. 아, 태상님. 보통 레이드 방송을 많이 하고요. 좋은 자리에 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대장. 공대장님이야. 와, 신화 레이드 대통령. 아니, 일반 레이드에 오셨어. 신화 공대장님.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제천 폭격기. 와, 미쳤다. 반갑습니다. 네, 드레이드로 참가해 주셨고요.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LIMMS님 트롤 마법사 분으로 참석을 해주셨고,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와우 방송만 하다가 이제 주식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 쇠골공원의 딸? 소녀가자. 아버님을 아 소녀가자 맞아요. 네, 아버님을 모셨던 베림이라고 합니다. 그 제보 내용 중에 삼성전자 네. 95층에서 물렸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 물 타서 93층까지 왔습니다. 아 그치. 근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비트코인에도 손을 대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네,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길 네 빌겠습니다. 아 네. 혹시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요즘 뭐 주식이나 아, 주식으로 추천해드릴까요? 하나만 점지어 주세요. 아, 네. 삼성전자 사 주세요. 아 말고 없나요? 삼성은 뭐 다 아니까 이제 삼성 말고 요즘 떠오르는 아, 나만 아는 뭐 그런 거. 아 저만 아는 거요? 그런 거. 예. 혹시 한국 파마 어떠세요? 한국 파마. 거기 뭐 파마 관련 회사인가요? 파마. 한국 파마. 아니. 뭐지? 약. 아, 아 파머시. 파마요? 파머시. 파마콜로지. 파마콜로지. 뭐 잡주라는 말인데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자. 자. 아, 아닙니다. 베림이셨나요, 방금? 자, 네, 베리미입니다. 베리미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베리미님입니다. 예, 베리미. 트롤 마법사 분으로 참가해 주셨고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파티 분들 이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파티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곽석호카게님, 서포터 포에버님, 춘자스타일님, 김효동씨님, 귀천마갱님 자 앞으로 나오셔서 자 곽석호카게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타우렌 전사 곽석호카게님. 와 인간젤리다. 인간젤리. 아 트위치에서 단학대 꼴찌다. 와 단학대 꼴찌. 우승을 많이 하면서 블랙 와. 서바이벌, 레인보우 식스 시즈, 그 다음에 와우 쐐기. 그 다음에 잔압대까지 이벤트 제외에 좀 강세를 보이는 인간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인간젤리 잔압대는 참고로 전 우승자예요. 아 우승자 모든 거 다 확인했죠.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뜻깊은 자리에서 아 너무나 영광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광탈했냐 사람들이 말하기에 저도 원숭입니다. 나무에 한번 떨어질 건도 있는 거죠.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아, 죄송합니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보 내용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 네, 물론이죠. 네, 그 20대 초반 여성이 이상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해명해 네네. 주시죠.
아 이거는 해명할 것도 없이 그 엄청나게 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보통 연예인 얼굴 막 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겁니다. 아마 나이만 본다. 아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예. 의미죠. 되게 선택지가 넓은 거 아시죠? 나는 외모 안 따지고 그냥 마음만 맞으면 오케이. 그리고 25세가 아니라 그 연상만 아니면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절충 됐습니다. 아 절충이 됐다고요? 누구 만들어? 아, 자 다음은 이제 서포터 포에버님이죠. 자 서포터 포에버님 매드라이프 님이십니다. 지각생이다. 자 마법사 마법사 언데드로 참가하셨고요.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먼저 인사하기 앞서 먼저 29분의 스트리머분과 시청자분들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를 했었던 매드라이프 홍민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인가요? 야 진짜 진짜 매드라이프야. 아 진짜 당연히 신이고 우리는 무적이야. 여기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신이야. 신과 함께 만져야 돼 이거. 한 번씩 만져보고 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한 번만 만지세요. 두 번 만지지 마세요. 아, 얼방했다. 오케이 얼방. 얼방 확인. 얼었어. 아, 얼으셨어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아, 예, 예. 자 들어가시고 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이제 바로 다음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 춘자 스타일님 전사로 오크 전사 분이시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 목소리. 아 호두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쟤보다 잘하겠지의 쟤를 맡고 있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어둠 땅으로 시작한 와린이고요. 세범 언니가 호드를 추천해줘서 자랑스러운 호드의 딸로 거듭났습니다. 분녀 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TV토기는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PS로 공대장도 해봤습니다. 와 서세범님하고 같은 길드인데 준비를 이렇게 해오셨네요. 네. 네 오크 전사를 하시게 된 계기라도 아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오크 전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요? 저는 그냥 웃기게 생겨서요. 아 좋습니다. 이 코스튬도 네. 아주 개성 있네요. 예, 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코스튬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사냥꾼 고블린 사냥꾼 김효동 씨 님께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블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트위치에서 와우 그 정보와 가이드와 이런 것들을 방송하고 있는 김기태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딱 한마디 하려고 나왔거든요. 그 서세범 네. 님께 다음 세기대 등산할 때 꼭 나와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섭외하러 나왔다. 네. 선생님. 아 김도님은 왜 안 데려가나요? 아니 저는 김도님도요. 네. 아닙니다. 저는 좀 파. 그 심창맨님은요? 심창맨님도요. 다 오시죠. 주호민님은? 네 주호민도요. 주호민님도. 왜 한 명만 하신다고? 30명 다 데려가.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기태님. 아, 이제 또 와우 또 교과서분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블러드 엘프 도적 귀천 마갱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도적계 전설. 안녕하십니까? 와우 방송 3년차 하고 있는 전업 스트리머 김학이라고 하고요.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원래 저기 매직방님처럼 마술 공연 업계에 14년 동안 몸담다가 와우의 매력에 빠져서 인생을 와우에 걸고 지금 인생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 와 겨가 그 시즌 등도 진주 모두 이겨내고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있죠? 그냥 와우적입니다. 저기 작은 와우 방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전세계 1등 이런 거 있어. 이분이 오늘 딜미터기 무조건 1등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건지. 저기 오늘 약한 거 하라고 해서 암살로 왔는데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무법 도적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자리로 다 돌아가 주시고 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잠시만요. 그 이제 네임드 저 보스 보이죠 저 뒤에 저 녀석을 잡기에 앞서 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 건더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네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타우렌 캐릭터 자 매직방님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 펜더렌인데 괜찮을까요? 네. 자 이렇게 가고 이병 건더기님은 이제 고무에서 좀 트롤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게 낫겠다. 잠깐만 그 승아빠님이 곰폼으로 여기 좀 와주실래요? 승아빠님. 아 곰으로 변신할 수 있나요? 혹시?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곰은 한 분만 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 뒤로. 아 커졌습니다. 좋습니다. 와. 자 이제 이 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저 보스는 그 초음파라는 걸 써요. 아 저 여러분 너무 앞으로 와 계세요. 저 뒤로 오열종대로 다시 정갈하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네임드 공략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자 이제 첫 번째 됩니다. 공략의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화아빠님이 자 여기에 서 계세요. 자 여기에 주차 걷는 거 봐. 승화아빠님이 이제 보스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주호민 작가님이 여기 서 계세요. 자 그리고 이병 건더기는 여기 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승우아빠님 초음파 발사해 주세요. 외침이나 채팅으로 우엉 하면서 원하시는 초음파 발사. 우엉. 자 이병 건더기 누우세요. 자 이거 누워 하시면 됩니다. 이병 건더기 죽었다. 난 죽었다. 꽥 해주세요. 이병 건더기는 죽었어요. 왜 죽었다? 이 기둥 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 작가님은 살았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초음파가 발사되면은 이 기둥 뒤에 숨으면 됩니다. 이병 건더기는 그걸 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자 이병 건더기 다시 일어나 주시고 자 매직빵님 예 그 뭐 활활 불타는 뭐 그런 이펙트 쩌는 뭐 그런 거 없나요? 그 불타는 거요. 아 그러면은 저 그 모모팔팔님 와주실래요? 그 나머지 분들 그 자 흰데드님이랑 이제 나머지 분들은 뒤로 좀 놔주세요 잠시만. 아 주작가님 원래 자리로 다시 복귀. 이병 건더기도 원래 자리로. 자 후구 모팔룡님이 그러니까 보모팔팔님이 그겁니다. 그 일반에도 그거 나오죠. 그 튕기는 거. 그쵸 그 매직방님. 네 동그라미는 예, 예. 나옵니다. 후구 모팔룡님이 승우아빠님한테 붙으세요 일단. 그리고 나는 그 반향의 음파인가? 스킬 이름이 뭐지? 잠시만요. 제가 설명서 좀 읽고 반향의 음파 맞습니다. 네. 나는 반향의 음파다 꾸엉 하면서 그 쓰리 쿠션으로 주 작가님한테 들이받으세요. 천천히. 채팅 치세요. 채팅. 그거. 나는 반향의 음파다 꾸엉. 말씀하셔야 돼요. 채팅으로. 일반 채팅으로. 다시 시작. 반향의 음파 출발. 나는 반향의 음파다.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작가님한테 돌진. 주작가님한테 반향의 음파처럼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부딪히세요 주작가님한테. 아 지금 어디가 이게 갈 길을 잃었어 지금. 주작가님 여기 있잖아. 충돌 됐어. 주작가님한테 붙으세요. 주작가님 누우세요. 나는 죽었다 채팅.
주작가님? 난 죽었다. 오케이. 자, 왜 죽었어요? 반양이 음파를 맞았어요. 이 반양이 음파는 그 초음파처럼 이렇게 기둥 뒤에 숨는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당구처럼 이렇게 쿠션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 잘 봐야 돼, 맵을. 자, 공략은 이 정도인데, 자, 그리고 뭐 하나 있는데, 이제 네임드 이 보스의 머리 부분을 보고 딜하면 죽었어요. 딜러 근딜분들은 등 뒤에서 마사지 해줘야 돼요. 앞에 있으면은 데미지를 입는다. 저 도트랑 논리 장난감은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소음공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이제 적발해서 바로 개인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병 건더기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잘 아시겠죠?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여기 보스 절규날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써요. 소리를 지르는데요, 여기에서 기둥 앞에서 맞으면은 즉시 사망. 하지만 기둥 뒤로 갔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해진다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막 당구공을 쏩니다. 당구공 이렇게 팅팅 튕겨가지고 하면은 기둥 뒤라도 안심은 금물이다. 이것만 지키면은 우리는 무사히 이 저 누가 절규날개를 이길 수 있다. 아, 좋습니다. 아, 맞다. 아까 주호민입니다. 예, 아까 주호민 작가님 못 시킨 게 있는데 한번 누우면서 마이크로 으악 하고 난 죽었다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마이크가 지금 마커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좀 늦게 키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처절한 목소리로 난 죽었다라고 해주세요. 아, 난 죽었다. 아, 죽었어요. 지금 이 절규날개의 공격에 맞아서 이렇게 죽은 모습.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알았으니까 이제 안 죽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기둥이 4개나 있으니까 다 잘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별도로 공생기 지정은 안 해도 되겠지? 모르겠다. 일단 갑시다. 자, 자, 일단 이 레이드를 하면은 그 전투 준비라는 걸 해요. 자, 봅시다. 이 전투 준비 빠바밤. 오, 근데 우리 지금 일반이라고 영약을 안 드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일반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전멸이 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버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고 하나 이제 으쌰으쌰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하고, 우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전부 마이크를 켜주시고 뭐 각자 이제 외쳐주시면 돼요. 멘트를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마이크로 외쳐주시면 서 이제 우와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공생기 지정 안 해드릴 건데 일단 적절히 부탁드리고요. 탱커분들 파킹도 자동으로. 자, 이게 몸에 베인 것처럼 아마 저 앞에서 아마 탱킹 하시게 되겠죠. 우야호. 자, 자, 다들 마이크 키실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제가 그 뭐냐 그 초읽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자, 초읽기 하고 3쯤에 같이 외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엠치 버튼이 뭐였지? 오. 야, 절규! 기둥 뒤로 피해요! 됐어? 어이, 왜 이렇게 아파? 탱도 피하는 거야? 우! 우! 와, 케첩 김치전 많이 깔렸네요. 자, 도발 인계 좀 해주시죠. 어, 안 해주시네. 우리 메인 탱커 사망했습니다. 자, 부탱분 잡아주시고. 부탱이 사망했습니다. 아, 부탱이 사망했습니다. 자, 메인 탱커는 살아있습니다. 메탱님이 인계를 안 하시네요. 자, 부탱분도. 와, 김치전. 자, 이거는 이제 기둥 뒤로 피하시면서 이게 딜이 안 들어가요. 지금은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구공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거 보이죠? 저게 바로 3쿠션 당구공입니다. 자, 잘 피해보도록 하여. 오오오,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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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맞으면 죽어! 맞으면 케찹 관리. 깍!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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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자리가 잘 안 나오네. 오케이. 여기 좋습니다. 우. 자, 절규날개 체력이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건대기님 뒤 옆구리 가서 때리세요. 우. 아, 그래, 나도 오더라는 걸 해야지. 자, 시야를 가리는 곳으로 이동. 기둥 뒤로 피해요. 잘했어요. 아, 맞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는 공대장이 처음이고요. 와린입니다. 아! 아, 개첩. 잡을 수 있다. 오! 와, 피 받아 봐. 컷! 오! 아, 너무 쉬운데요? 부탱도 처음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다음 구간 가기 전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인데, 자, 이제 필요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필요 없는 걸 가지신 분은 그 김나성님에게 일일 하면서 드리시면 돼요. 이제 니은 하면서 나성님에게 드리시면 됩니다. 타보. 네, 냥캐스트님, 공캐스트님께서 이제 나눔하실 분은 니은 하시면서 이제 김치왕의 분노에게 거래를 주시면은 이제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찍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사위로 필요하신 분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성님이 이제 아이템을 링크를 해주시면서 주사위 네. 맷, 그러니까 한 번에 링크해 주세요. 무슨 아이템 주사위 업 맷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공격 대처. 아, 네네네네네. 굳이 우리 킬 필요 없죠? 네, 그냥 세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올라왔나? 양캐스트님. 오, 이거 지능도 붙어있네? 일반
다 주셨나요? 아, 그 와중에 딜미터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딜러 1등 귀천 마갱님. 역시 귀천 마갱님. 멋있다. 그리고 대단해. 우리 딜러 중에 꼴등인 누구야? 잠깐만요. 자, 친밑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친밑딜 세 분 계시네요. 네, 친밑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짐승 같은 유띵님, 흰데드님, 고구마끼로 땅천원님, 주작가님도 분발하십시오. 지금 주사위 100 19가 나왔네요. 두 개죠? 두 개니까. 그러면 뭐 이거 1등, 2등 이렇게 주는 건가요? 주사위? 김나성님이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서지연님이랑 LIMMS님 바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달은 바로 해주시고 이 앞에 몹들을 처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탱커 두 분 바로 이제 몸통 박치기 가시면 됩니다. 피카츄 몸통 박치기! 삐까! 자, 나눔 담당관님은 적당히 전달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운드가 비는 순간은 그냥 여러분 마이크 키고 한마디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제가 사운드 겹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좀 말씀을 많이 아껴주시는 바람에 말씀 좀 하셔도 됩니다. 한 곡 뽑아주세요. 말하기라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트 J를 누르고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들군요. 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막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푸시트 토크니까 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좀 유머를 잘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개드립 한번 치고 싶다 부담 없이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치유앱이 깔러 가야지. 아니야, 지금 사람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그래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희 혹시 경매와 동시에 이제 몹을 같이 잡는 건 어떨까요? 아,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진행하면서 그럼 김나성님이 네. 마이크 켜시고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 나눔 잘못 받았는데 나성님 어디 계세요? 으악! 그거 죽으셨나요? 김도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주사위 굴리시던 분이 세 분이셨는데 아... 네 번째가 김도님이셔서 그냥 바로 김도님한테. 아, 왜 필요가 없으신 아이템이었나요? 네네네, 어디 계세요? 착각했어요. 바뀌어. 나 지금 폭탄! 으악! 폭탄! 으악! 밟아요? 밟어? 살아 계세요? 네, 살아 있습니다. 네. 거래 좀 주실래요? 잠깐만요. 캐릭터 명이 어떻게, 잠깐만 너무 많았어. 네, LIMMS. 아, 예, 좋습니다. LIMMS님. 어디 계시지? 사육장은 주인의 사냥개들이 거래. 어디 계시? 저 앞에 계시는구나. 네. 자, 이 앞에 사냥개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고토를 깔아야지. 자, 이거 잡고 이제 저 앞에서 또 내가 저 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이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죠 저기 마르 알티모르라고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세 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보이죠 침착맨? 네, 네. 애니멀 호드죠? 호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 마리나 이렇게 키우는 거 보니까 정말 애정이 많으신 분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보스 역할 나와주세요. 자동으로 이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보스 나오세요. 자, 앞으로. 자, 나머지 분들 뒤로 좀 빠주세요. 자, 그리고 자, 침착맨님과 주작가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에이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자가 돼요. 잠시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 지금 네. 한 명 누구지? 나구나. 우리 세 명이 그 사격의 대상자가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승아빠님. 아, 일단 뭐 했습시다. 우리는 뭐 했고? 네, 뭐 했습니다. 그거 그 기술 쏴 주세요. 꾸엉 하면서 그 알티모르의 그 사격 기술. 꾸엉 하면서 발사. 해 주세요. 화려하게. 어. 아, 그 마이크도 좀 켜주시고 마이크로 꾸엉 하면서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아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돼요. 아, 좋습니다. 자, 누우세요. 우린 다 누워요. 아, 예. 왜 죽었죠? 자, 죽었는데 왜 비명 소리가 없죠? 아! 아! 주작가님, 주작가님, 어, 왜 죽었냐면 일직선 경로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따가는 그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일직선 경로상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일어서시고. 관통되어서? 다시 일어서. 네, 관통되어서. 자, 중아빠님 다시 써주세요. 자, 이렇게 퍼져요. 자, 이제 맞아. 아, 주작가님 거기 계시면 안 되죠. 퍼져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가 오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 사이에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살았다. 휴, 살았다. 아, 안 죽었어. 좀 더 왜 살았죠? 왜 살았냐면 죽었네. 일직선 경로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살았어요. 아, 휴. 아, 좋았어. 같이 맞으면 안 된다. 네네네. 피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 동물이 나올 건데 이제 바르가스트 이제 2페이지인데 그거는 이제 뭐 딜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어, 자 2번 보스 나와주세요. 여기 2번 보스. 2번 보스. 2번 보스 역할 아무나 이제 여기 파킹해 주세요. 자 2번 보스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아 보스는 저기 계시고, 예 보스는 저기 계시고. 자 보스 분이 승아빠님 다시 곰으로 변신하셔야죠. 뭐 누가 바꿔놨네. 어, 어. 자 나머지 분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지금 의욕이 앞서시더라도 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저기서 이제 보스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지금 서지현님은 애완 그 바르가스트입니다. 저놈이 이제 키우는 동물 중에 하나죠. 이제 하나. 자 침착맨님은 저 승우아빠님 등을 어루만지고 계세요. 가서 아 저 보스 등을 어루만져. 네 어루만지고 계세요. 열심히 딜하고 있어. 자 그러다가 이제 영혼 찍기라는 기술을 이제 이쪽에서 당해서 부탱이 당해요. 보통은 그럼 영혼이 이제 걸어갈 겁니다. 일로 이렇게 천천히 영혼이 이제 글로 가요. 영혼 찍기를 당해서 아 잠깐만 서진님은 가만히 계셔야죠. 거기 여기서 탱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 보스까지 도달하기 전에 힐러님들이 이 영혼을 힐해서 없애줘야 돼요. 근데 아~ 그 전에 영혼이 도달을 하게 되면 으악 다 죽는 거야. 이 보스가 강해지니까. 아... 아...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바르가스트 쪽에서 망령이라는 게 나와요. 나는 망령이다. 내가 망령이에요. 네. 자 망령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망령 역할 분들 나오셨는데 어 늑대 망령 좋다. 자 이렇게 늑대 망령들이 나왔어요. 두 마리가 나왔어요. 한 마리가 나온지 두 마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이제 어 숙성을 시켜야 돼요. 매질을 해가지고 뭐 양을 만드든 뭐 재우든 간에 왜냐면 숙성을 해서 삭히질 않으면 이놈들이 그 공격해도 딜이 별로 안 들어가. 그래서 바로 때리면 안 되고 이 망령은 좀 묵혀놨다가 이제 한 스택이 한 20스택 정도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김장했다 꺼내먹는다. 예, 예, 그쵸 그쵸. 좀 삭혀야지 이놈들이 이제 맛있어지거든.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저 헤큐티스라는 세 번째 동물인데 쟤는 이제 탱커가 막 끌고 가면은 강력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것뿐이고 아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다시 설명을 빠뜨렸는데 자 주작가님 네 자 이쪽으로 네 자 그리고 충아빠님 준비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뒤로 돌아가 주시고 다
자, 승마빠님 혹시 커지실 수 있나요? 10분 남았습니다. 자, 일단 퍼져 있고. 자, 우리 일단 퍼져 있읍시다. 주작가님 이렇게 퍼져 있으세요. 승마빠님 꾸어 하면서 주작가님한테 돌진해 주세요. 꾸어 하면서 돌진. 꾸앙. 자, 이제 제가 키우는 첫 번째 동물 마르고가 이제 누구한테 돌진을 할 건데요. 주작가님 이제 누우면서 비명 질러 주세요. 처절한 비명. 잠깐만요. 변신이 돼서 안 누워졌습니다. 비명 지르시면 됩니다. 자, 돈트로킹님 잠깐만 좀만 뒤로. 나머지 분들 좀만 뒤로. 외형 바꾸는 거 걸지 말아 주세요. 민망하니까. 다시. 자, 주작가님 다시 승아빠님 자 돌진하시면서 다시 재현. 자, 사망 장면 재현해 주세요. 네. 우앙!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왜 죽었지? 혼자 맞아서 그래요. 이거는 뭉쳐서 맞아야지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혼자 맞으면 안 되고 뭉쳐서 맞아야. 네. 자, 다시 이제 숭아빠님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자, 꾸엉 하시고 잠깐 뜸들어 주세요. 꾸엉, 꾸엉. 뭐야? 신참맨 이쪽으로. 돌진. 뭐야? 숭아빠님 돌진. 꾸엉. 우리 살았어요. 왜 살았다? 와, 살았다. 모여서. 데미지를 나눠받았습니다. 나눠받아서. 오케이. 아, 인원수대로 아, N빵을 합니다. 덴. 우정의 힘이에요. 데미지 더치페이. 우린 이제 살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공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시작하면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시면 다들 잘하실 수 있고 아까랑 똑같이 우리 이제 준비되면은 힘찬 마이크 함성과 함께 네. 그 카운트다운 한 3쯤에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자, 저 영약을 좀 먹고 일단 저는. 자, 혹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저 알티모르를 때립니까? 마르고어를 때립니까? 아, 딜러는 일단 근접 딜러분들은 알티모르를 때립니다. 왜냐면은 저 녀석들 생명력이 아. 연결돼 있어요. 저쪽도 더치페이? 쟤네들은 연결돼 있어서 얘를 때리면 쟤도 딜이 들어가고 쟤를 때리면 얘도 딜이 기본적으로 알티모르를 때리시면 됩니다. 네, 더치페이 대결이네요. 네, 더치페이.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건의드려도 되나요? 좋습니다. 네. 좋죠. 3초에 얘기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딜이 밀립니다. 혹시 5초에 5초에 외치면서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5초 외치면서 자 이제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마이크 비면은 한마디씩 해주셔도 돼요. 블러드는 자, 언제 킬까요? 블러드는 적절히 켜주시면 됩니다. 니가 키지 마세요. 여기는 초불인가요? 매직방님? 저는 공략을 전혀 모릅니다. 공대장님. 아, 좋습니다. 저는 예 가이드로 온 거 그러면은 승우아빠님이 이제 부부 공대장님이시니까 승우아빠님 여기 보통 초불인가요? 승아빠님 보통 망령 밀 때나 바르가스트 망령 두 번째 거 밀 때나 아니면은 해큐티스 해줬습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천망령 밀 때 시작하죠. 네, 그때 자동으로 켜주세요. 천망령 딜 할 때 그러니까 숙성되고 네 천망령이 20스택 이상 두 마리 다 숙성되고 그때 딜 할 때 자동으로 불러도 올라갑니다. 그때도 안 켜지면 그 이후에 켜주시면 되고요. 자 공생기는 이번에도 역시 각자 안 겹치게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다운하고 시작! 오! 고고! 가겠습니다! 방범! 오! 오! 무야호! 아낌없이 준비한 오! 좋아요. 마르고 때려! 자 열심히 오이기. 자, 돌진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왔어요! 오오오! 안 아파! 우리 뭉쳐서 맞았기 같이 때문에 같이 맞으니까 네 안 아파. 자 이거 죄악의 추적자 이거 화살표가 막 돌아가! 막 돌아가! 이거 뭐야 이거! 보는 거 뭐야! 누가 이런 줄 시계인 줄? 찌르기! 력가에게 뭉치세요!
딜러들 오! 마르고 어그로 튀니까 딜 살살 해주세요. 네. 제가 못 잡아가지고요. 자 이제 부탱보는 저 바르가스를 탱킹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고 놈들을 아! 어 나에게 찌르기. 빨리 잡아주세요. 급해요. 나이스. 자 이제 오프탱은 바르가스를 탱해서 저쪽에서 탱해주세요. 좀 거리를 두고. 어디죠? 어 아무튼 여기만 아니면 됩니다. 네 구석진 곳으로 으슥한 네, 네. 대로 데려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망령이 나올 때 제가 콜을 드릴게요. 자 망령이 이제 5초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망령이 나오는데 망령을 매지하시고 때리지 마세요. 망령에게 딜하지 마시고 찢긴 영혼 1 하셔야 돼요. 찢긴 영혼 1에서 없애주시고 자 망령은 일단 계속 매지를 유지합니다. 예 매지 잘 됐고 자 이제 부탱분은 바르가스트를 좀만 옆으로 빼주세요. 네 죄악의 추적자. 야 일직선에 있으면 안 돼요. 일직선에 있으면 안 돼요. 피하세요. 피해요. 나이스. 자 이제 숙성이 메스텍 됐나요 지금? 지금 메스텍이지? 7스택이요. 20스택. 예. 20스택 되면은 그냥 망령 바로 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스택. 예, 예. 풀리겠어요. 딜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 지금 잡았네. 예, 망령 지금 잡으세요. 자 이제 풀 올리시고 블러드 우와. 왜 해주십시오. 우와. 내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자 바르가스트 이제 체력 별로 안 남았고요. 자 영혼 찍기. 저 영혼을 힐해야지 이제 사라집니다. 제가 얘한테 닿으면은 야, 엄청나게 강해져요. 블러스 이거. 블러드가 오. 아직 안 올라갔네. 아 올라갔나? 올라갔네. 아까 올라갔습니다. 아까 올라갔네. 예 올라갔어요. 자 헤큐티스를 부탱분이 잡아주시고 헤큐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탱이 이제 끌 때마다 광역 데미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힐업을 천천히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왜냐면 저게 이제 누적이 조금씩 이동해야 되는 몸 네, 아닙니까? 네, 조금씩 이동해서 스택을 빼주셔야 돼요 부탱분이. 그래야지 안 아프게 맞습니다. 망령이 15중첩입니다. 망령 잡으세요. 죽이세요. 망령 죽이셔야 됩니다. 빨리. 자 망령 딜해주시고 어 화살이 겹쳤어요. 화살이 겹쳤어요. 자 나 혼자 맞는다. 자 실업 어 생주 이제 공생기 적절히 하나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포효를 다 같이 맞으면 안 되지 이거는. 10스택만이죠. 아 옆에 저거. 예 포효는 같이 맞으면 안 돼. 오 너무 맞고 있다 지금. 저 왜 이렇게 아파요? 아 원래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 이게. 포구토 박는 걸 깜빡했네. 자.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힐업기를 보는 거를 빼놨었네. 아 여기가 오, 자 이제 거의 다 헤큐티스 마무리 해주세요. 네. 자 헤큐티스 마무리 해주시고. 공대장님. 예. 게임 탱커가 김밥 먹으면서 자리 비웠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김밥은 못 참지. 김밥 먹으면서 자리를 비웠대요 메인 탱커가. 자 10초간 장기 자랑의 기회를. 야 화살표 뭐야? 화살표 뭐야? 아니 시계 왜요 이거? 저 그거 시계 바늘 돌아가 그 뭐지 이거? 24시간이 모자라. 오케이 24시간 모자라. 자 3% 2% 아 깔끔하다. 와 노루판수로 1등. 노루판수로 1등. 자 이번 딜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판수로 1등! 자 그리고 대망의 친밋딜 돈트로킬님, 서지연님, 주작가님, 힌데스님, 준자스타일님. 자 대망의 친밋딜 분발해주세요. 자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 없으신 템들은 저기 별에 주시면 됩니다. 노란별. 어 템랩이 올라간다. 자 필요 없으신 템들은 이제 자동으로 나성님한테 전달해주시고 쪼를 잡으면서 이제 나눔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탱분들은 쭉쭉쭉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건 갖고 있나요? 네 필요한 네, 거는 가지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그냥 쓰시고 그러니까 남는 템을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던전 안에서 아싸.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좋은 거 드셨나요? 자 갑니다. 오세요 여러분. 자 여기 쥐들이 좀 아픕니다. 이 작아 보이는데 쥐들이 굉장히
아픈 놈들이에요. 조심하세요. 도련 놈이야? 이거 위에서는 그냥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좀 아픈데 어차피 우리 힐업 광역 힐업이 많아서 버틸 수는 있는데 너무 밟고 계신 마세요. 네. 야 승우 삼촌 매직팡님 삼아. 아 참 흐름 끊기게 그, 뭐 하시는 건지. 이병 건더기님. 예. 일러진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에드온 까셨나요? 예. 그 뭐지 GTF 그거 깔면은 이제 예. 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나지 난? 고장 건 안 나요. 고장 났나 본데요. 그거 한번 작동되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GTF 에드온 작동되는지. 아 그거 없이 하셨구나 아직. 고장 났었어. 저 DBM 진행 중에 계속 GTF 에드온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작동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확인해 주시고. 알았어요. GTF 그게 뭐냐면 GTF. 이제 바닥을 밟았을 때 알림을 주는 에드온이거든요. 초보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두 개고요. 아 잠깐만요. 좋은 거네요. 네, 초보분들에게 아주 가죽 허리 치타 유연성입니다. 주사위 백하이 지열대 가죽이고 오케이. 가죽거리 200짜리 주사위 백하이라고 합니다. 자 서지현님 드릴게요. 축하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천손목이에요. 천손목 치유 천손목 200짜리입니다 네 저희 치타 유연성입니다. 자 필요하신 분 주사위 100 직진입니다. 내비게이션 미션이어갖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예 마이크 그냥 하셔도 돼요. 예. 지금 너무 사운드가 이제 앙 만원띠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아유, 저 96 나왔습니다. 근데 96 베이스 건가요 그러면? 천인데 이걸 드시나요? 천인데 왜 굴리는 거예요? 이병 건더기 선생님? 천도 먹나요? 필요한 거는 어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 천도 필요하다? 아 그건 그 말은 맞아. 아 천도 필요하다? 네. 대안이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천도 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요 안 할래요. 안 가질래요. 자 이 네임드 앞서 제가 10초간 개인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와 개인기. 그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네임드는 똑같아요. 아까랑 알티모르랑 비슷한데 그 이제 징표의 대상이 되면은 겹쳐서 맞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퍼져서. 특히나 우리 공대원 쪽으로 맞으시면은 그게 일직선으로 와서 다 죽여요. 똑같아 알티모르랑 그 패턴은 똑같고. 자 그리고 자 침착팬님 주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공대장님 자. 저기 짐승 같은 뉴띵님도 오늘 손님입니다. 공략 안 해보셨습니다. 아 그럼 뉴띵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중에 활용해주십시오. 자 짐승 같은 뉴띵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그 뭐냐 얘는 그걸 쓰는데 뭘 쓰냐면은 걸신들린 도끼라는 기술을 씁니다. 지금 보세요. 이병 건더기가 걸신들린 도끼가 걸렸어요. 예. 이병 건더기님 나는 걸신들린 도끼가 걸렸다 채팅으로 외쳐주세요. 나는 걸신들린 도끼가 걸렸다. 자 나는 걸신들린 도끼가 걸렸다. 제가 힐러예요. 힐을 해도 힐이 안 들어가. 걸신들린 도끼에 걸렸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어? 방법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판이 생기는데 네.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고혈을 빨아먹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병 건더기가 같이 페이? 예, 이병 건더기가 직접 가서 빨아 먹어도 되고 다른 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빨아 먹혀도 됩니다. 아 이렇게 고혈을 빨아서 생존할 수 있지. 시치를 못 받는 대신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빈대메타라고 하죠. 내가 걸렸어요. 네. 걸신들린 도끼에 걸렸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도와줬어요. 예.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걸렸을 때 나는 안 도와줘도 되나요? 봤는데? 안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 뭐 디버프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걸렸다? 안 들어가서 네. 혼자 서서 고독 사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평소에 그걸 좀 잘해야 되네요. 사회관계를 좀 잘해야 되네요. 예, 이거 이성이 좀 빠았으면은 아무도 안 도와주겠네.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 누워 계시게 됩니다. 요즘 현실은 죽었는데 힐러도 안 살려주고. 네. 현실은 코로나라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게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역 거리두기를 해야지만이 깰 수 있는 네임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병건 고생해 주신 이병건 덕의 박수. 잠깐만 이거 지금 뉴티 님을 역할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딱히 없어서 자, 일단 네. 넘어갈게요. 아,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뉴티 게임이네요. 자, 여기 모여서 아, 밥상이 사라졌네. 자, 제가 밥상을 다시 아, 제가 혹시 밥 못 드신 분 계신가요? 제가 확인하고. 일단 레이저도 말씀을. 아, 레이저. 잠시만요. 제가 밥 좀 먹으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저 밥 깔아 드릴게요. 아, 제가 문방구에서 프린트해 온 거 공략집을 잠깐만 펼쳐 볼 테니까 여러분 잠깐 한숨 돌리고 계세요. 잠깐 이거 내 문방구에서 이거 뽑아 왔거든요. 자, 기다려 보십시오. 레이저. 이게 일반 난이도에도 있는 패턴인가요? 네, 순간 방출이라고 있습니다. 순간 방출. 아, 순간. 그렇죠. 아주 아주 위험한 레이저죠. 그렇죠. 예. 진짜 대단한 레이저입니다. 경로상이 이게 뭐야 이게? 나 이거 잠깐만 이거 잠시만. 레이저 굶주린 파괴자 해소는 그거고. 그냥 알아서 피해도 잘 피하지 않을까? 아니 설명서에 근데? 없어. 잠깐만. 순간 방출. 이거 그냥 예. 아까 설명한 게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 알티모르랑 비슷하다는 거? 어 그게 어. 그게 순간 방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알아서 마지막에 흡수하는 거. 어쨌든 그건 퍼져서 맞는 혼자만 맞는 거예요. 공격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카운트다운하고 다들 마이크를 키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2020년 21년 다들 건강하세요! 쪽쪽 야옹. 그게 왜 나와? 하나 둘셋 야! 무야호. 세범님 마주 안 들었어요. 자자자 이거 동글뱅이 보이죠? 동글뱅이 이 사람들이 이제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고혈을 빨아먹혀야지 살릴 수 있어요. 힐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살려줘. 이병 건더기! 이병 건더기 죽는다! 이게... 야 거리를 벌려야 돼! 아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오케이! 이거를 설명 안 드렸네. 이거 같이 맞으면 안 되죠?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사회적 역거리두기. 주선생님 지금! 죽습니다! 주선생님 죽어요! 아 이거 누운 사람이 있네. 와. 여기서 누워? 너무 그러지 맙시다. 또 못한. 아 오늘 렉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만 렉 심한가요 오늘? 자야 멀리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후. 렉이요? 저는 렉이 없습니다. 일단. 쾌적하네요 참.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순간 방출 퍼져요. 뭐야 어떻게 봐? 자 이거는 도망쳐야 됩니다. 거리를 벌리세요 저놈이랑. 파란색을 밟지 마세요. 멀리. 자 끌려 들어갑니다. 이거는 도끼.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나 도끼야. 같이 맞자. 자 알아서 오셔서 그냥 빨아 먹으면 됩니다. 이 팀원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맨탱 다운.
자, 야, 서브탱 가능하신 분, 자, 전발 해주시고, 전발. 메인탱 전발. 전발이 전발 2분. 전발 2분. 전발 2분. 그러면 이제 뭐 부탱 가능하신 분. 제가 부탱? 도발 한번 할게요. 제가. 예, 예, 도발 한번 해요. 무적. 무적 부탱. 무적 부탱. 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아. 누워 있겠습니다. 아, 죄송 죄송. 3 2 1. 아, 근데 제가 근데 언제 도발하는지 모릅니다. DBM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DBM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DBM이 게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기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맞아. 같이 맞아. 아, 죽었다. 예. 같이 맞을 사람이 없어. 아. 좋아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아, 나도 사회적 나도 거리두기를 아. 못 했네. 아이고, 이거 정보투가 되죠. 도발이 안 돼서 이거 잡을 그러나? 못 잡. 일단 해보십시오. 어, 순간 방출 방향이? 이거 스포 때문에 그렇구나. 순간 방출의 방향이. 아, 자, 빠지세요. 흡수입니다, 흡수. 같이 맞았어야 되는데. 오! 이쪽이지? 어. 피가 얼마 없다. 탱 누구죠? 탱 누구죠? 일단 극딜 해보세요, 한번. 극딜 해보세요, 극딜. 지금 누가 억울해요, 지금? 아, 맞지? 드리블 탱 도발하고 드리블. 자, 순간 박치 맞은 것 같아. 와, 법사 나이스. 아, 나이스. 자, 이걸 잡는다고? 중척 한 번. 5%밖에 안 남았어. 중척 한 번. 중척 한 번. 얼방 한 번. 그렇죠. 고독인데. 얼방 한 번. 얼방 한 번. 고독. 분산 한 번. 분산. 분산. 자, 거리두기. 좋았다 이거. 와. 드리블! 와, 씨. 제가 살릴게요. 아, 빈혈여우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잡았지만 어? 찾을, 아, 누워있네? 찾을 건 찾아야겠죠? 우와. 자, 우리 공격대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망! 김효동씨! 사망 원인! 사망원인 렉입니다. 렉. 그 서버가 좀 많이 불안정하더라고요. 아, 자, 렉 때문에 죽었다. 자, 이 변호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상 참작하고요. 자, 그 다음 승우 아빠. 아, 순간 방출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방출을 맞춘 사람은 누구죠? 저희 혹시 로그 올라와 있나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그 탐정 한 분 나와주세요. 로그 혹시 올리신 분 있나요? 루이님이 탐정해주세요. 탐정. 김루이님 탐정 역할 어울립니다. 오케이. 우리 범인 색출해냅니다. 우리 무조건 범인 색출. 우리 너무 편안한 레이드를 위해서. 로그 있으시면 링크 한 번만 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그를 깔아야겠네. 네, 로그 깔아주세요. 아, 범인 찾아야 돼. 이거 순간 방출 맞춘 사람 있거든요. 지금 한 명? 지금 근접 쪽에 지금...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이번 네임드는 로그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런. 아, 아쉽네요.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혹시 근접 네. 쪽에 이 순간 방출 목격자 있으면은 제보 바랍니다. 범인에게 개인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몹을 잡아주세요. 아, 다시 보기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와, 탐정 꼭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렌야오님이 렌야오님이 탐정해주신대요. 좋아, 우리 탐정 두 명이야. 오케이 1초 단위로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아, 완전 렌야오님이 거의 전문 상담인이시거든요. 믿음직스럽고 와, 이 악물고 찾겠다. 예, 범인. 우리, 자, 우리 공격대는 그 어떤 공개도보다도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아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하나 배포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예, 고자질 해주세요, 빨리. 그 주펄맨님, 네. 혼혈 안 하시려고 혼자 도망 다니시던데 왜 저 피해서 도망 다니세요? 야, 아, 유성 빠졌어. 어? 내가요? 정말입니다. 아, 진짜. 아, 그 고혈 안 빨리려고. 아, 그런 건 좋은 제보입니다. 아, 좋은 제보예요. 어지간히 싫은가 보다. 와. 그러니까. 죽어봤자 게임인데 그지? 그거 어? 하나 못 맞아주고. 팀원을 버린 주작가님에게. 아이고. 개인기 1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개인기 하세요. 아, 이따가 네임드 앞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주문 하나 해도 되나요? 자, 뭐, 네. 그 리코더 불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불러드릴게요. 놀랍게도 준비됐어요. 놀랍게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아, 좋습니다. 아, 그 범인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아 나왔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귀천 마객님과 네 네 귀천 마객님과 저 취약 신자 스타일님이 이제 탱커 쪽으로 아 좋습니다. 귀천 마객님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귀천 마객님 잘하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맞습니다. 오류가 있는 아, 거 아닐까요? 아 자 이거 빨래줄 빨래줄 이거 설명을 안 드렸네. 아, 잠깐만 그 사이에 안 보였는데? 뭔데요? 빨래줄이 뭔데? 어차피 졌다. 잠깐만 저 가죽이야 가죽 가죽. 빨래줄이 뭐요? 가죽 바지. 아 이거 이따 설명 드릴게. 이게 이제 네임드도 쓸 건데 괜찮아요. 이거는 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좀 눈 줘야지. 자 이 빨래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 구슬을 저 선이 이어지게 만 저 선에 이렇게 걸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선에 걸치게. 네, 저 빨간 구슬이. 자, 사슬 갑바입니다. 아, 좋습니다. 사슬 갑바. 주사위 백파이. 아, 나 해야겠다. 아, 주사위 굴렸네. 아, 안 됐다. 배분하는 동안 배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아, 두 번 굴렸네. 잠깐만. 나 저 첫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50분 나왔어요. 네, 신경. 네. 알아서. 아, 저 이거 채팅 잘못 봐서 저 두 번 굴렸어요. 아, 네, 그 하시는 동안 제보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넴 잡을 때 바닥에 네. 화살표 네. 24시간이 모자라처럼 빙빙 돌아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들. 아, 그 네, 범인. 감사합니다. 범인이 귀마개님으로 발표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귀마개님은 잘하니까 괜찮아요.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자, 우리 개인기를 하고 싶으신 걸로 알고, 자, 귀천 귀마개님 나와주시고. 아, 개인기를 하고 싶으셨나봐요. 주작가님도 나와주시고, 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요 앞으로. 자, 일단.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주작가님부터 요 앞으로 나와주셔서. 자, 자, 개인기 좋습니다. 이제 뭐 노래도 좋고. 아, 이거 주셔도 돼요, 저? 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자, 개인기도 좋고, 뭐, 훈한 말씀도 좋고, 뭐, 유머도 좋고, 노래도 좋고. 저 리코더 잠깐 불겠습니다. 네. 네. 누가 피리 부는 칸초라는데요? 어허 이거 춥스 배라짱님 여기까지 1번 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안 들렸습니다. 마커니 안 된 것 같은데 안 들려요. 네 이제 마이크 마커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아, 해주세요. 이게 자,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저 계속 불었는데 아 그래요? 눌러야죠. 누르면서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발가락으로 누르고 해야죠. 그게 아니고 저 그 계속 그냥 켜놨었는데 이게 이 너무 고음이라 안 들리는 게 아닐까요? 아 고음이라서 아니요, 그럴 리가 자체 마커니 됐네. 아 안 들린다고요? 네네 지금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게 말소리로 인식을 못하나 본데 그거를 디코에서 아그 아, 걸러내나 보다 필터가. 네 디코에서 잡음으로 인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입, 그러면은 거지. 드립이나 네. 이제 뭐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고 뭐 입으로 리코더를 부셔도 되고요.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아, 이 정도면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학예님 앞으로 나와서 개인기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해명부터 좀 해주시죠. 자, 다 이유가 있는 여러분들의 그 유튜브 각각 재미를 위해서 아 유튜브에 미쳐버린 있거든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요즘 또 유튜브 핫하죠. 개인기는 저 리코더가 안 되신다니까 제가 휘파람으로 저걸 따라 부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시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디코에서 마커를 대네. 이 고음은 잡음으로 치나 보다. 아, 디코에 그 옵션을 다르네. 꺼야 돼요. 그 뭐지? 그 무슨 필터링 옵션인가? 하여튼 디코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뭐더라? 그 잡음 감소 안 들리나요? 김학인님 다른 거 하나 다음 램드 앞에서 준비해 주세요. 잡음 아, 감소 요거를 자동 조절 막 이런 거 꺼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나올 거야. 그래서 휘파람은 잘 안 되네 디코에서. 안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개인기 안 되더라도.
이거 저 계속 무법 타도 될까요? 네? 저 사실 오늘 약한 거 가지고 오라 해서 암살도적으로 왔는데 저기 매직박 선배님께서 선거하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예. 아 좋습니다. 그거? 자 그러면은 여보세요? 네네. 자 그러면 자 네임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네. 자, 네. 자 기부인 이네르바 다크벤 이분은 이제 그 이제 숙성 음식을 위주로 하시는 이제 김장 담그시고 이제 그 고추장 된장 담그시는 분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두 개 우측 두 개 장독이 네 개가 있습니다. 아 있네요. 아, 예. 진짜 저것들에 이제 그 말리지를 쌌는데요. 이제 장독에 예. 이제 김치 국물이 가득 차면은 우리 파티가 전멸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장독을 주기적으로 비워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비우죠? 자 그거는 이제 가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김치 국물이 줄줄 빠지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네임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자 매직빵님도 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승우아빠님하고 그 승우아빠님. 네 여기 좀. 그 피 그 네. 이게 깡통이 꽉 차면은 그 해당되는 깡통에 해당하는 스킬이 세지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국물을 줄줄 빼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김치 국물. 네. 그러면 담당자를 아마 우리 대장님이 정해 주실 거니까 그 해 주시면 주 작가님 1, 2, 3, 4 순으로 빼 주시면 건덕이 님 그리고 네. 그 아까 뉴띵 님 뉴띵 님 예 네, 이렇게 해서 특임조를 지정해 주세요. 저기도 돈트롤 킹. 야 돈트롤 킹님도 나와 주세요. 처음 경험이시래요. 그럼 네. 이 네 분을 예. 담당 그 장독대 담당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예. 자, 1번 장독대 돈트롤 킹 님 예. 2번 장독대 근딜이니까 2번을 드리면 어떨까요? 돈트로킹 때리다 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예. 1번을 하겠습니다. 아 1번 여기 1번을 아, 주작가님 네네 그 앞에 서 계세요. 2번을 네. 돈트로킹님 네. 3번을 침착맨 침착맨 오케이 네. 3번 자, 3번 장독대 앞으로 3번 장독대 앞으로 앞으로 이동 이동 자 그리고 4번 장독대로 아니 여기 4번이에요 병관님 저 이쪽에서 3번 4번 장독대로 아까 그 뉴띵님 뉴띵님 이동해주세요 뉴띵님 이동 자 다 이동해주시고 손목 필요하신 분 굴리셔야 되고 없으면 폐기합니다 200짜리 네. 손목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장독대가 좀 쌓인다 싶으면 한 번씩 열어주시면 돼요 이게 무턱대고 열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앞 광역 데미지 같은 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쌓이면은 1, 2, 4, 3 열면 됩니다 대장님 1, 2, 4, 3 네 1, 2, 4, 3 네 오케이 네, 1, 2, 4, 3 그거 김루인님께서 장독대 뺄 때 한 번씩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장독대 빼는 코를 풀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루인 선생님께서 저 오더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또 하나 자 뒤로 빠져주시고 다들 자 앞에서 네.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작가님 예 네 그리고 침착맨님 네 앞으로 앞으로 자 두 분이 오늘 주로 이제 연극을 하실 건데 자 이제 잡다 보면은 예 그 제가 이제 공병을 던질 거예요 예 빈병이요 예 소주 다 마시고 예 이제 빈병을 던질 건데 자 바닥 깔아주세요 그 병 던져지는 바다 아마 그 빈자리에 깔아주세요 옆에다가 여기 서있지 마세요 여기 일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병이 날아옵니다 제가 병이에요 슉슉슉슉슉슉 네. 다시 깔아주세요 슉슉슉슉슉 자 병 연기를 하시네 슉슉슉슉슉 쨍그랑 쨍그랑 자 공대원분들 다 누우세요 네. 누워 으악 으악 아! 우린 다 죽었어요. 예. 네. 다 누우세요. 지금 나무 됐어. 다 천체로 죽었어. 왜 죽었냐면 이 공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아. 받아야 되는구나. 캐치볼 하셔야 돼. 땅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공병을 받았어야 됐어요. 몇 개 던져요? 계속 던져요. 계속. 아 계속 던져요? 던지는 게 이제 바닥에 미리 빨갛게 보이거든요. 병이 날아오면서. 네. 그래서 김치 이거는 담당자 네 김치 담당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뭐 근처에 있으면 나다 싶으면 받으세요. 아니요, 근처 이거는 나다 싶으면 가시면 됩니다. 근처에 아, 네. 나다 싶으면 있는 공병 날아오는 곳으로
빨간색으로 조금 자 지금 보신 것보다 있으면. 조금 작은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빨랫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빨랫줄 이거 빨랫줄이요? 어려운데. 자, 빨랫줄은 이거 무지개로 해보죠. 저랑 유띵님 김나성님한테 제가 무지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이병 건더기님이 일로 오세요. 심창맨님 예. 일로 오세요. 주작가님 다시 오시고 맞습니다. 주작가님 앞으로 자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세모 효동님하고 무지개로 자, 세 명이 자 이제 무지개로. 주작가님 유띵님 심창맨님 예 그리고 자 이제 구슬맨을 정할 건데 자 구슬맨이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구슬맨이고 예 구슬맨을 하나 더 정해야 돼 잠깐만 구슬 돌아가고 있는 술사로 하죠 구슬맨 네 주변에 구슬 돌아가고 있는 술사로 하죠 아니요 징으로 할게 징으로 달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슬 아 그래 구슬을 바닥에 깔아 주실래요 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징이 안 없어져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없애지? 여기 있다 구슬 아 나 고난이 사라졌어 어떻게 됐지 자 그러면은 이 빨래 이 머리 위에 대상자가 된 분들이 이제 고무줄 놀이를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선이 이렇게 네. 선이 이어지는데 네 그 선이 이제 구슬에 걸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디가 구슬이죠? 누가 구슬이죠? 자, 이 토템. 토템이 구슬입니다. 자, 그럼 토템을 받을게요. 아, 구슬에다가 선을 맞춰야 돼요. 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동 님이랑 그래요. 김효동 님 이동해 주세요. 무지개. 해서 이 선으로 네. 구슬에 딱 갖다 대면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 더. 네, 선 걸쳐지게. 그니까 선이 이렇게 걸쳐지게 구슬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아름답게 네, 무지개 좋아요 그렇게 무지개 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효과가 벌어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구슬을 딱 같이 구슬을 돼, 선에 닿게 해서 없애야 돼요 아 구슬이 남아있으면 뭐가 안 좋아요? 터져 죽어요 구슬이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아시겠죠? 예. 뭐 알아서 잘. 자 이제 뭐 나머지 패턴 잠시만요. 제가 설명서를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보 공대장이라 여러분 제가 좀 읽어보면서 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자 뭐 나머지는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 맞다. 중간에 시뻘건 그 저 김장독에서 튀어나온 김장독 그 김치의 정령이 나올 거거든요. 빨간 놈 있어요. 예. 그 녀석들을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두 마리씩 나오는데 이게 일반에서도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 그 김치의 정령들 잘 처리해 주시고 그럼 뭐 다른 부분은 뭐 공략 이제 주요 사항이 없으니까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김장독 담당자분 대답해 주세요. 네, 1번. 네. 네. 2번. 네. 3번. 3번. 4번. 4번. 네, 자 다 각자 김장독을 잘 관찰하시고 이제 루이님께서 그 김장독을 정해주시면 그 거기에 김장독 김치 국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김훈 진상범. 와! 술을 위하여. 보드 얼라 이기는 편을 위하여. 80% 때 2번하고 4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파괴가 군림한다. 열어요? 아니 아직이요. 공병나라옵니다. 네. 오, 공 잘 캐. 1번부터 열어야 되지 않나요? 4번. 1번 안 열려요. 2번하고 4번 열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2번 열러 갑니다. 자, 구슬. 2번. 자, 나 광선 대상자니까. 자, 이렇게. 빠지세요, 야, 잠깐만. 자, 맞추세요, 구슬. 힌데드 님, 구슬 없애, 구슬 없. 자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1번 열어주시면 돼요 주작가님. 오 좋았어요. 잘 지웠어요. 지금 잘 지웠습니다. 그냥 2번. 네 1번 열렸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4번 열렸나요? 네 4번 끝났어요. 공병 받아 공병! 공병. 캐치볼 캐치볼.
자, 다음은 3번을 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동하지 네.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후. 파괴가 군림한다. 공병. 파괴가 군림한다. 자, 공병을 잘 보셔야 돼요. 저 공병을 못 받으면. 저 대상자분 잠깐만.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걸로 하지 마. 어디가 어디가? 자, 지금 3번 여기서 쫄이 나온다고. 3번. 네, 여기서 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광선 대상자분 줄넘기 준비 줄넘기 준비. 아 저것도 설명을 못 드렸네. 오케이. 된 거야? 한 번만 3번? 열시면 돼. 한 번만 열시면 자동으로 아, 그래? 쏘고 싶어. 우리 탱 사망, 탱 사망, 탱 전발, 탱 다운, 스무삼촌, 탱 사상, 전투발, 전투발. 히스 다운, 히스 다운. 보고만이 좀 더 아래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좋습니다. 3번 다 빼놨고요. 아 이거 오른쪽에 표가 있네. 3번 넘어서 2번 열어주시면 됩니다. 2번 갑니다. 1번 열어주시고 김장독 열어주시고 자, 1번 한번 같이 열게요. 주작가님 한번 더 열어주시고요. 네. 공생기 한 개만 켰으면 좋겠네요. 공생기 켰다. 켰나? 제가 켰어요. 오케이. 아 난 켰네. 2번 담당자 죽었습니다. 광선 나가세요. 단풍펀치 나가세요. 저거 광선 광선 완료. 후! 오케이 굿 나이스. 캐치볼 병 떨어져요. 공병 받아. 공병 근데 이거 근처에 아, 있어도 되는 건가? 아 앞으로 오세요. 여기서 앞에서 터지셔야 돼요. 너무 앞으로 오지 말고 터진다. 거기 딱 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승호아빠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광선 빨래줄 처리했습니다. 전부 50초. 자, 4번 열어야 되는데 늦었네요, 약간. 딜이 너무 세갖고 3번 열겠습니다. 3번. 예, 열어주시고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예, 나이스. 1번만. 1번하고 같이 열게요. 1번하고 조작가님도 같이 열어주시고. 자, 이대로면 무난히.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잘못 때렸어요. 좋아. 힐 2등이 죽었으니 그 자리를 내가 탈환한다. 1등은 안 떨어집니까? 1등은 좀 힘들어요. 마고리님 앞으로 와주시면 좋은데. 해골 공병 받아. 뒤에 구속된 망령 나왔다. 자 여러분 네임드 극딜하면 잡습니다. 네 고고고 2 1 0.5 후 우야 이번에는 힐량이 좀 나왔네. 아 좋습니다. 어 영혼이야 좋다. 든든하네. 어 반지 입찰 야무지네. 문장이 나오네. 반지 쓰실 것 같은데. 아, 한 가지 제보가 아니라 건의하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3분 정도 휴식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통 크게 5분 휴식. 다음 네임드 앞에서 휴식하나요? 아 네 다음 네임드 앞에서 휴식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을 네. 하고 이따가 좀 이따 휴식을 할게요. 네, 공대 관련 각종 제보는 매직박 방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범인은 레니아님에게 뭐 알아서 찾으시겠지만 자 우리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아서 개인기를 시키기 위해서 범인을 찾습니다. 저 그럼 제보 한번 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처음 좋아, 고줄 깨기 할 때 춘자 스타일님이 안 와서 터질 뻔했습니다. 공대가. 아 춘자 터질 뻔했던 거 아닌가요? 터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예, 한 명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힐러님들이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춘자 스타일님께 10초 개인기.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사실 저는 흑발 먹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미니짱님이십니다. 그 주키님이신가요? 아니요. 저요? 아니시죠? 킹데드.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신 템들 중에서 안 쓰시는 거는 나성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거래를 주시거나. 필요 없는 템은 저를 주시면. 네, 그냥 거래해 주셔도 됩니다. 형님한테. 방금 세범님이 죽으셨나? 에? 네,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자 이제 매직빵님은 자 매직빵님 죽으셨네. 역관님 그 뭐지? 아 이제 탱커와는 이제 힐이 밀려서 죽은 거고. 정신자극. 자 갑시다. 그 말씀 고고. 드릴 때 말씀 드리는 게 편하세요? 쉰다고 하지 않았나? 명예 방출. 아 MP는 보이는데 그냥 인력이 드릴 여사. 때 말씀 드리는 게 나아요? 이거는 뭐 그냥 큰 걸 맞은 게 아니야. 자 진행해 주세요 일단. 자 이제 네임 답까지는 쭉쭉 갑니다. 아, 예, 예,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진행해주세요. 아, 네임드 앞에서 쉴 거예요. 네임드 앞에서. 아, 그러면은 아이템 나눔 온 거 경매하겠습니다. 네, 나눔도 진행해주세요. 지금, 아, 네임드 앞에서 쉬겠습니다. 약간 살짝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오케이. 제가 이따가 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 쉣! 힐 스피드 올라가는 거 기분 너무 좋아. 가죽 손 시특입니다. 역관님 전고타 한 번만. 가족손. 가족손 필요. 아, 왜 딜하고 있지? 주사위 100입니다. 주사위 200 하이. 가족손. 가족입니다. 가족손 200짜리 주사위 100 하이. 뚱뚱한 뺨이님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일반 몹을 밀어주세요. 아, 축하 축하. 네. 자 그러면 우리 개인기 하실 분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아 템 하나 남아있습니다. 춘자 스타일님이었죠. 오케이 춘자 스타일님 개인기 예야. 서세범님도 죽으시고. 자 세범님 세범님도 오케이 개인기 좋습니다. 스님은 네. 그 만화를 너무 빡세게 쓰셔서 만화 채우려고 구원해용은 변신한 건데. 아 만화 채우려고 일부러. 이미 빨아드셔가지고 전부를 못 받으신 거예요. 이아 매직빵님이 범인이네요. 매직빵이 죽으면 안 되는데 있었구나. 어디 친구가 있었네요 제 방에. 아 먼저 하신 분 누굽니까? 그분도 벌칙을 이건 아, 그거는 풀 한 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누가 미션이었기 때문에 빼주셔야 아... 돼요. 미션이었어. 미션이래. 미션. 미션은 빼주셔야 돼요. 얼마짜리였죠? 제 미션은 참작하지 않습니다. 아, 미션 참작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인기 하셔야 됩니다. 아. 아 개인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션. 와, 이걸 살리네? 이거 살려? 야, 이걸 살리네? 킬러들 독하다. 자, 진짜. 개인기. 자, 개인기 하실 분, 미쳐. 개인기 하실 분 누구누구죠, 지금? 와, 이래도 살려? 이래도 살려? 와, 이래도 살아? 자, 개인기 해 주실 분 누구지? 인기? 일단 인기 지금 춘자 스타일님 춘자 스타일님 네 그리고 매직빵님? 서태복님 매직빵님 아니에요? 아 저는 그 미션 무죄 아니 아 미션 무죄 미션은 무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 응? 개인기는 받으셔야 돼요. 벌칙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살릴게요. 자 그럼 매직빵님 개인기예요. 노래 부르시면 되겠네. 오히려 나는 매직빵.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인기. 감사합니다. 두 개 정도 준비했는데 오늘 두 개 안에 막아 보겠습니다. 아 개인기.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인기 쓰셔야 되고.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하지 마세요. 그거. 나는 그 사기를 빠뜨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재 부탁드린다고. 네, 죄송합니다. 도대체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제재 한번 올려주세요. 아 이거 폭탄 터진다. 폭탄. 아니다. 평원 올려주세요. 평원. 평원. 후. 끝. 후후후. 네, 루인님께서는 이제 공생기를 콜해 주시는. 네? 아 예, 예.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 내비게이션 아, 저는
혼내실 줄 알았습니다. 외람되게 왜 하냐고. 아, 야, 근데 뭐 일단은 중요한 공생기 필요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아, 예, 그냥 예. 일반 몹 잡을 때 전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본능이 아, 그 냄드 진행할 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냄드 진행할 때는 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근데 저분 콜이 너무 좋아서 난이도가 너무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단군님 밑에 베리미님이랑 매드라이프님 어? 계신 건가요? 길량? 우리 아 단군님 많이 계시네요. 님은 어제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우리 범인을 와, 만들기 단군. 위해선 난이도를 단밑에 낮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쇼컷 안 뚫어도 되겠죠? 안될 괜찮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 공대장이라면 충분히. 아 좋습니다. 이거 필요 없잖아요? 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고고 여기서 블러드 우와 좋아요. 엄청 헤드렸는디? 우와 왼쪽 어그로만 좀 부탁드릴게요. 기둥 뒤로 약간 내려오시면은 안 맞을 거예요. 약간만 빠지시고 정신작 드렸어요. 춘자님이 제집 한번 올려주세요. 오, 힘량 다르다라고. 내비게이션 딱. 테라트리부스의 케이유 소장품. 보통 땅 곳곳에서 억겁에 걸쳐 모았다던데. 진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 말씀씩 예. 해주세요. 예, 이럴 때는 이제 노래라도 부르셔도 조용해요. 되고. 네? 너무 조용해요. 네, 지금 다들 마컨 중이시라서 자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몇 시에 끝날 거 예상하시나요? 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한 2시간 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어 뒤에 또 있어요. 암살자. 아, 암살자 잡으세요. 개기성 킴님 찾기 드셨는데 이거 개인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뭔데요? 찾기가 뭐예요? 어, 찾기? 자, 찾기가 나왔다고. 차경시 기속은 차경시 기속은 어떻게 하냐면 저게 뭔데? 일단 그냥 그거는 본인이 그냥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본인. 예. 그냥 본인이 경매장에 본인 이제 판매를 하는 걸로. 예. 저 개인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기. 그렇습니다. 찾기를 먹으면 개인기. 찾기 먹으면 개인기라. 장기자랑 선물이다. 개인기는. 야, 단풍 펀치 너. 다른 사람이 가져가나요? 너 장판 밟지 마라. 그게 개인기입니까? 방송이 힘 나는 거 같은데. 예? 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정신자극 드리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휴식인가 보다. 자의 몫이 좀 어려운데. 자, 요 앞에서 우리 5분간 휴식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단풍펀지 미션이 의심됩니다. 혼자 앞에 가 있습니다. 자,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 휴식! 자, 5분 뒤에 뵙겠습니다. 휴식해. 자 화장실 담배탄 마실 거 준비하시고요. 스트레칭 하시고 허리 쭉 펴세요. 손을 위로 쭉 펴고 목을 좌로 우로 당겨주고 30초씩.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아 침착맨 신음 소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는 화장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움직이니까 자꾸 소리가 나오네요. 나도 모르게. 야, 저 자이목스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죠? 예. 얼굴이 없는데도 이렇게요. 열심히 살잖아요. 자, 화장실 갔다.